제가 최근에 그책한 권을 소개해 주고 있는 책이 있어요. 이 양자역학 100년의 역사를 잘쓴 책이 나와 있어요. 예. 서강대 이덕한 교수님 번역했는데, 이를 제목은 양자역학. 서브 타이틀은 양자역학 100년사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요번 강의 듣는 분들은 오늘 강의 끝나고 한 주도 그 책을 대충 한번 보세요. 보면 그 책이 챕터가 뭐한 일곱 개인데, 뒤에 두 챕터가 뭐냐면, 전체 두 개 챕터의 그 핵심 이야기는 존재가 뭐냐는 질문이에요. 예. 철학적 사고 좋아하는 사람들은 엉뚱한 책 보지 마시고 그책 보시면, 아니, 진리도로 이 물리학자들이 궁극적으로 뭘 추구했는가를 리얼하게 보여주는 게 바로 EPR 파라독스하고 벨 정리를 해갖고 이, 저, 양자역학의 마지막 문제들이요. 그거를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해놨는데, 그쪽에서 닐스 보하고 아인슈타인이 끝까지 원수가 될 정도로 끝까지 토론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존재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존재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존재가 가장 중요해요. 왜 존재해야 되는가? 존재가 뭐냐? 예, 이 문제예요. 그 물론 무서운 문제예요. 존재가 뭐냐를 따지는 학문이 존재. 근데 존재를 철학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나 간단한 이야기예요, 존재는. 예. 철학적으로 뭐 아주 이렇게 뭐 이렇게 좀 고급적 사고한다든지 그별 힘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딱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존재는 뭐냐 하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됐나요? 사라지는 거에서 우리가 뭐 이야기해. 없어지는데. 오늘 있었는데 아이스크림처럼 내일 다 사라지면 그거 갖고 누가 이야기 안 하잖아. 우리가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 존재는 뭐냐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는 걸 뭐라고 그래요? 보존됐다고 그러잖아요. 보존된 것만이 이야기할 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라지는 거뭘 이야기해. 사라지면 그걸 뭐라 그러죠? 없다 그러죠, 우리가. 없는 걸 따라서 비존재. 네, 비존재는 우리가 인간은 언급을 하지 않아요. 예. 네. 이건 너무나 간단한 이야기. 존재론을 뭐 철학적 깊이 얘기할 필요 없어요. 아니, 그건 나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래. 존재론 너무 간단한 이야기. 왜 존재론을 이야기해야 되는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건 어떠냐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존재한다는 말이 뭐냐 하면 따라서 보존됐다. 자, 그러면 보존이란 말 이제 이해했었죠. 그럼 보존됐다는 말이 물리적으로 뭘 말하는 걸 물어보시면 돼요.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내가 여기 존재하면 저 조금 전에 저방 안에 있었는데 저방 안에는 내가 존재하지 않잖아요. 내가 여기 지금 존재하면 존재는 동시에 두 곳을 존재할 수 없다는 게 첫 번째 원칙이잖아요. 그럼 공간이라는 이야기 나오게 돼요. 공간상에서는 우리의 모든 입자가 동시에 두 곳을 존재할 수 없어요. 이게 존재의 정의입니다. 그럼 뭐냐면 이게 이제 그래서 공간에 대한 공간 대칭, 예, 공간 대칭, 공간이 나와요. 바로 공간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 자, 바로 공간. 자, 우리가 존재가 어디서 존재하냐 물어봐야 돼요. 존재는 두 가지, 존재가 존재하는 두 가지 집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공간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시간이요. 됐죠. 천년 전에, 예. 천년 전에 뭐 예를 들면 신라에 어떤 왕이 있었다. 존재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존재하지 않잖아요. 네. 존재는 반드시 시간상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공간상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됐나요? 자, 잘 들었어요. 뭐 이거 하나도 모르니 초등학교 들어도 알 만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발 우리 박자세원들이 과학적인 뭐 그런 이야기를 철학적으로 막 할 때 들어보면 잘 이해도 못하면서 뭐 엉뚱한 소리 하면 내가 화가 푹 나. 그렇게 접근하지 말아요. 왜냐면 아인슈타인이 일반 상태에 들어가는 건 문이 뭐였나 하면요, 데피니션이 너무나 명확한 데피니션을 갖고 들어갔기 때문에 위대한 게 나왔어요. 뭐냐면 아인슈타인의 데피니션은 뭐냐면요, 시간은 뭐냐 했을 때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했겠어요? 시계가 재는 것. 그밖에 없어요. 누가 그 딴짓을 사람 누가 있어요? 없지. 시간이 뭐냐 했을 때 아인슈타인은 시계가 재는 것. 자, 그러면 길이가 뭐냐, 공간이 뭐냐 했을 때 아인슈타인은 간단한 데피니션이 있어요. 자가 잰 것. 이게 두 가지 데피니션이 특수상대 시간하고 공간의 혁명을 일으켰던 거예요. 그게 무슨 철학적 이야기였어요? 초등학생 같은 이야기잖아요. 시간이 뭐냐? 시계가 잰 것. 아인슈타인은 시간은 뭐냐? 시계가 잰 것. 공간은 뭐냐? 자가 잰 것. 그래서 위대한 학문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존재가 뭐냐 물으면 사라지지 않는 걸 하면 돼요. 사라지지 않는 거는 다른 말로 따서 보존. 네, 보존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운동량 보존. 그 다음에 에너지 보존. 그래서 자연에서 봤더니 이 두 가지 보존으로 모든 자연에서 설명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러면 자, 보존된다는 게 어느 상에서 보존되느냐. 그걸 이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이것은 어렵습니다. 운동량 보존의 법칙이 뭘 가져왔느냐 하면 이게 바로 공간 대칭이에요. 예. 네.
에너지 보존 법칙이 뭘 가져왔느냐 하면 바로 시간 대칭이에요. 이게 지금 물리학 끝입니다. 물리학 이거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물리학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학문이에요. 근데 이제 어려운 거야. 이걸 얼마나 철저히 그 사람이 자기 뼛속에 심고 무수하게 많은 문제를 풀어보고 그거 한 10년쯤 하고 나면 그때서야 아, 그거밖에 없었구나. 그거밖에 없었구나. 확인해져요. 그때 되면 이제, 예.